여기는 영천입니다. 영천. 영천 금호강입니다. 영천에 지금 금호강에 지금 촬영 모습입니다. 이쪽으로 지나오면서 제가 한번 촬영했는데요. 이게 지금 잠수교 같습니다. 여기 지금 거의 그 잠수교 밑바닥 부분까지 이렇게 물이 가득 찼습니다. 저 위에 도로는 새로 난 저거 다리입니다. 영천 이쪽으로 영천시장이 저기 있고요. 이쪽에 새로 난 다리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가면은 쭉 가면 시청이 있습니다. 영천시청. 영천시청으로 연결되고 오른쪽으로는 영천시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. 제 최근에 생긴 아파트의 모습입니다. 그쪽에 영천 시장 쪽의 아파트 모습이고요. 보통 이쪽에서는 보통 이제 장터가 열리고 강변에서는 주로 장터가 열렸는데요. 오늘은 여기 보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많이 꽉 찼습니다. 한번 잠수교 쪽으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. 이쪽에 체육시설은 굉장히 넓습니다. 이쪽으로 많이 걸을 수도 있고 이렇게 조깅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. 여기에다가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. 지금 이제 거의 제가 이 잠수교 쪽으로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지금 원래는 이렇게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위험하다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지금 현재 막아 놓은 것 같습니다.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닐 수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 위험 출입금지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. 이게 지금 현재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그런 다리입니다. 거의 이것이 아직까지는 뭐 잠길 염려는 없습니다만은 되게 많이 왔을 경우에는 이것도 잠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비로는 잠길까 안 잠길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.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지금 차 있습니다. 이렇게 새로 난 다리는 굉장히 높습니다.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저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여기 지금 도로 여기 운동 코스라든지 이 산책로 같은 데는 아직까지 한 1m 정도 더 수위가 높을 경우에만 침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안전해 보입니다. 이게 지금 현재 영천, 영천에 있는 금호강 줄기입니다. 이 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금호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양, 그 다음에 아양교, 그 다음 대구 이렇게 낙동강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비 오는 중에서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잠수교인데 잠수교에 거의 이렇게 밑바닥까지 이렇게 닿으면서 물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시각을 보니까 2시 이렇게 다리에 찍혀 있는 그 시각 표시입니다. 이렇게 비 오는 날도 우산을 들고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. 이렇게 산책도 하고요. 영천 이게 지금 금호강 이 다리가 굉장히 넓습니다. 넓어요. 저 통 드럼통도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고요. 굉장히 넓은데 이게 지금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잘 이렇게 안쪽으로 물이 잘 흐르도록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뚝을 보니까 굉장히 튼튼해요. 이렇게 뚝을 단단하게 쌓아가지고 축대를 쌓아서 지금 이쪽으로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. 다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저 밑에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잠수교도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큰 다리도 있습니다. 저 위에 또 다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. 영천에는 이 강을 중심으로 다리가 상당히 많이 놓여 있습니다. 지금 비가 오니까 이렇게 찌꺼기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모든 찌꺼기들이 강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내고 하천을 깨끗하게 지금 다 씻어내는 듯 합니다. 이 찌꺼기들 지금 떠내려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어떤 비가 이렇게 정화를 또 한편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은 항상 잘 다루고 또 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
어떨 때는 우리가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조심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. 아,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잠수교 밑바닥 지금 현재 물 내려가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쭉 쳐봅니다. 이렇게 지금 현재 잠수교 밑바닥까지는 넘치지는 않습니다. 아직까지는. 예. 그러나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예. 저 밑에 저게 이제 금호강으로 흘려서 낙동강으로 이 물이 흘러가겠죠. 예. 저기가 동쪽입니다. 동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쪽으로 지금 현재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물길이 이 안강, 그 경주로 가면은 이 경주는 물길이 이게 서쪽에서 어떻게 보면 동쪽으로 흐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강하고 이 경주시하고 영천시 그 중간이 굉장히 높은 지대입니다. 그걸 경계로 해서 경주시의 물들은 이렇게 포항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동해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여기에서 영천시에 있는 이 물들은 이렇게 흘러서 결국은 낙동강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잠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이 지금 현재 영천에 있는 이 지금 다리, 강, 금호강 장면, 잠수교 장면을 지금 현재 한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